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방고시 학원의 생물 박태양입니다. 자, 지금부터 2019년 4월 27일 시행 경기 생물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질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질에 대한 설명, 지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지질 첫 번째 지질 구성 성분 중에서 우리는 중성지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중성지방 중성지방을 다른 말로 트리글리세리드 구성되는 물질을 보면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글리세롤이 한 분자 있고 지방산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지닌 걸 우리가 중성지방 또는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지방산의 이제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포화지방산 두 번째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모두 완전히 이제 결합을 갖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고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화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불포화지방산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때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시스형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두 번째 트랜스형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시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좀 그림을 따로 그려보면 수소가 이렇게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걸 시스형 탄소 이중결합에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시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꺾인 형태를 구성하기 때문에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물질에 이런 식으로 꺾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제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약간 꺾이긴 했는데 약간 거의 수직에 가까운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띠는 게 불포화 지방산의 트랜스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불포화 지방산의 트랜스 지방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지질. 인지질은 이제 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죠. 세 번째, 스테로이드. 다음에 네 번째, 왁스까지. 이러한 것들이 1번, 2번, 3번, 4번이 묶여서 지질이라는 걸 구성한다. 기억봐. 지질은 트리글리세리드의 중합체이다. 중합체라는 표현은 보통 포도당이 여러 개 쭉쭉쭉쭉쭉 뭉쳐가지고 하나의 녹말 이루었다 할 때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중합체라고 표현하지 지금 같은 경우에 중성지방의 트리글리세리드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 붙어있는 이 모습이 다예요. 그래서 중합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겠죠. 다음 니은 불포화 지방산은 실온에서 액체이다. 불포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나는 게 바로 식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실온에 둬도 액체죠. 근데 동물성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화 지방산인데 이 친구는 실온에서 그냥 굳어버리면서 이제 고체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맞는 표현. 이것 봐.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이다. 트랜스 지방 방금 설명했다시피 불포화 지방의 하나의 종류죠. 아니고 1번 스테로이드는 지질이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스테로이드가 지질에 포함이 되죠. 맞는 표현.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적이다. 아니죠. 돌연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죠. 잘 일어나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질병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기 매우 힘들다. 다음 2번 T
DNA가 있어서 스스로 자기 증식이 가능하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숙주 세포가 있어야 한다. 3번. 바이러스 유전자는 RNA로만 구성되어 있다. RNA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DNA 또는 RNA로 구성되어 있다. 4번.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하여 물질내사를 한다. 그죠? 바이러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숙주세포의 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해당 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당 과정의 전체 과정을 다 그림으로 그리긴 어렵고 일부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1번. 알코올 발효에 의해서 NAD+는 재생되어 해당 과정에 재사용된다. 자, 포도당이 이렇게 있으면 포도당 성분이 해당 과정을 거쳐 피루부산이 되죠. 이 피루부산이 된 상태에서 이 친구가 아세트알데하이드 물질을 중간 잠깐 거쳤다가 알코올이 되는 일련의 이 과정을 거친 동안에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에서 두 개의 ATP를 이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양은 4ATP인데 두 개를 쓰고 네 개가 방출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ATP를 생성을 하죠. 마찬가지 두 개의 NAD+가 해당 과정에 이용이 되면 두 개의 NAD, H+, H+ 형태로 방출됩니다. 방출된 이 물질이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제가 여기 실수를 했네요. 하드가 아니고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알코올 방향으로 진행할 때 여기에 있는 NADH의 수소를 이용해서 NAD+가 재생되는 과정이 있네요. 여기 2번. 포도당 유기인산으로 되면 세포 밖으로 포도당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세포막이 있다고 하면은 세포막 아까 주요 성분이 뭐라고 그랬죠? 그죠? 인지질이라고 했습니다. 인지질.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 머리 부분과 소수성 꼬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친구인데 친수성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인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 있는 세포막은 바깥쪽 마이너스 안쪽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데 만약에 포도당 물질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밖으로 방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엇을? 인산을 달아두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서 서로 청력에 의해 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 막는 기능을 합니다. 더불어 포도당 양이 들어와도 인산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바깥쪽 포도당 양과 안쪽 포도당 양의 기울기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포도당 양을 적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바뀐 포도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흡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2번은 방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3번.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되면 EATP와 ENADH가 생성된다. 그죠? 여기 방금 설명했던 해당 과정을 거쳐서 EATP와 ENADH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맞는 표현. 자, 4번. 세포호흡 속도 조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과당 162인산이 두 분자의 3탄당으로 되는 과정이다. 요 작용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포도당 성분이 있으면
포도당 6인산이제죠. 이거는 이제 헥소카이네이즈.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설명했고, 다음 아이소머레이즈에서 과당 6인산이 되었다가 과당 1, 6, 2인산이 되죠. 이때 쓰이는 효소가 PFK라는 효소입니다. 이 PFK 효소가 이렇게 과당 1, 6인산을 바꾼 다음에 이 과당 1, 6, 2인산이 여기 아까 방금 두 분자의 두 분자 이렇게 쓸게요. 두 분자의 산탄당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고 방금 설명을 했는데 PFK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PFK 같은 경우에는 알로스테릭 효소이기 때문입니다. 알로스테릭 효소 같은 경우에는 촉진제가 들어오면 이걸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억제제가 들어오면 이건 작용을 못하게 막죠. 일종의 스위치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만약에 내 몸에 ATP 농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면 ATP 농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 PFK는 억제가 될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ATP의 농도가 낮다면 지금 현재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니 이 작용을 계속 촉진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PFK의 활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조절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은 PFK가 알로스테릭 효소의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 기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했다시피 포도당만 에너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과당도 있지만 뭐 갈락토스도 있고 만노스도 있고 다른 물질들이 1년에 자기들만의 어떤 경로를 다 거치고 나면은 전부 다 과당 6인산으로 들어옵니다. 전부 다 이 과정을 딱 다 거쳐서 들어오면은 이 6인산으로 몰려 들었던 많은 물질들이 PFK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과당 1, 6, 2인산이 두 분자에 3탄당 되는 과정이 아니고 그 전 단계인 과정이다. 정답은 4번. 다음, 광합성의 명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광계일에는 염록소 A가 있어 전자 수용체로 전자를 전달한다. 이것도 우리가 광합성 명반응 과정을 광계 1과 2를 통해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죠.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광계 1, 광계 2, 그 다음에 H2O, 물이 또 빛에 의해서 광분해 될 수 있죠. 빛에 의해서 각각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H2O 같은 경우에는 물의 광분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 광분의 작용에 의해서 수소이온과 물이 산소가 형성되며 그 다음에 동시에 내부에 있던 전자가 방출이 되는데 그때 빛에 의해서 광계2의 중심색소 염록체 A로 전자 수용체가 있죠. 또 전자 수용체로 이렇게 들뜬 상태의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함과 동시에 바로 광분의 작용에 의해서 방출된 전자가 광계2를 환원시켜주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1년의 과정을 통해 광계1으로 진행을 하면 광계1도 마찬가지 전자 수용체에 의해서 전자를 내보내면 이 전자는 1년의 과정을 또 거치면서 NADP 플러스의 물질이
NADP H 플러스 H 플러스 형태로 전자를 공급해준다. 그때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이용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노란색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우리는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비순환적 흐름, 뭐 광인산화라고 부르고, 이 광인산화 과정이라는 건 이 과정을 통해 ATP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비순환적이라고도 해도 괜찮고, 선형의 전자 흐름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명반응 작용이 일어난다. 다음 두 번째, 관계1에서 또 독특하게 본인이 방출한 전자를 다시 본인이 받는, 요거는 순환적 광인산화 작용이 있죠. 이 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 마찬가지 ATP를 합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1번, 관계1에는 염록소 A가 있어. 중심 색소죠. 전자 수용체로 전자를 전달한다. 맞는 표현이니까 옳은 거 고려했으니 정답 1번 하고 가면 되겠네요. 2번, 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2만 관여한다. 순환적 광인산화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여기 파란색 얘기한 거죠. 관계1에 해당한다. 다음 3번,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전자 흐름은 H2O, 관계1, 관계2이다. 비순환적 시작을 여기로 본다면, 자, 여기서 물, 관계2, 관계1 방향으로 이동하네요. 그래서 반대로 바뀌어 있네요. 틀린 표현. 순환적 광인산화에는 ATP와 NADPH가 생성된다. 순환적에서는 ATP 생성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NADPH는 비순환적,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만 생성할 수 있다.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다음 5번, 진핵생물의 세포 조절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MPF는 지원기에 농도가 가장 높다. 자, MPF는 M기를 이제 촉진시켜주는 인자인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CDK와 사이클린 농도로 이해할 수 있죠. 자, CDK와 사이클린이 있는데, CDK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종류가 D, E, A, B가 존재하고, 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4, 2, 2, 1번이 있다. 자, 요걸 세포 주기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를 M기, 여기를 G1기, 여기를 S기, G2기라고 한다면, G1기 때 작용하는 요거는 D와 4가 작용을 할 거고, 여기 사이의 작용은 E랑 E가 작용할 거며, S기 때는 A와 E가 작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G2기에서 M기,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B1인데, 이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MPF, M기를 촉진시켜주는 인자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러면 지원기의 농도가 가장 높다. 만들어지는 건 G2기에서 CDK와 사이클린이 이제 만나기 시작할 거고, 여기 있는 지원 G2기랑 M기 사이를 지나면서 M기의 중기에 오면은 사이클린이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이클린 농도는 감소하고, 그 다음 CDK는 효소기 때문에 재사용되겠죠. 1번, MPF는 지원기 농도가 가장 높다. 지원기가 아니라 여기다 말했다시피 G2기, M기 여기 때 가장 농도가 높다. 2번, MPF의 사이클린 농도는 M기 중기에 갑자기 감소한다. 그죠? 방금 설명했다시피 중기가 되면은 갑자기 감소하면서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된다.
다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3번 주기 조절 중 가장 중요한 검문 지점은 S기다. 자,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제 G1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포 분열 주기를 쭉 이어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이 필요 없는 시기에는 G1기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G0기 상태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은 그 다음 진행을 할지를 여기에 있는 G1기 검문 지점에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S기가 아니라 G1기이다. 틀린 표현. 4번 CDK는 주기적으로 합성과 분해가 되고 사이클린은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반대로 썼죠. CDK는 방금 효소라고 설명을 했고 효소는 계속 재사용 가능한데 사이클린이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표현.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유전자 ABC는 한 염색체 상에 존재한다. 유전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검정교배시켰더니 그 자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분리비는 다음과 같았다. 자, 여기서 이제 검정교배시켰으니까 생식세포 비형 똑같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순서 배열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은 첫 번째 A와 B 관계에서는 전체 합 4, 5, 10분의 2 곱하기 100을 하면 20%. 다음 A와 C 관계는 전체 20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10%겠네요. B랑 C 관계는 전체 20분의 6 곱하기 100 하면 30%네요. 그러면 A하고 제일 큰 것부터 B부터 C까지의 거리가 30이고 그 다음에 큰 게 A와 B 관계가 20이죠. 여기를 A라고 한다면 A와 B 관계는 20, 거리는 20. 마찬가지 여기 있는 A와 C는 10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읽을 때 뭐 B, A, C로 읽어도 되고 C, A, B로 읽어도 됩니다. 그 중에 찾는 거 보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B, A, C. 다음 동물의 성염색체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물의 성염색체 체계는 우리가 이걸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 X, Y, G를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X, Y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하고 초파리가 결정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 초파리 결정할 때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암컷은 여기에 따라서 XX 그 다음에 수컷은 XY로 쓴다는 건 알고 있죠. 사람과 초파리일 경우에 그런데 어떤 특정 생물 같은 경우에는 W하고 Z를 쓰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닭, 나비 나방 뭐 이런 유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좀 좋아요. 여기가 암컷이고 여기가 수컷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사람 초파리랑 당나비는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에 ZZ가 되고 서로 반대 그 다음에 여기 서로 반대니까 ZW 이렇게 표현해주면 외우고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메뚜기 얘기가 나오는데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 개수에 의해 판단이 되는데 그때 암컷은 X 두 개, 수컷은 X 하나가 존재하는 메뚜기는 중간자 입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닭의 수컷은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가진다. 수컷 요거죠. 서로 같네요.
2번 벌의 암컷은 성이 염색체가 더 많다. 이제 벌 같은 경우에는 수컷 벌이 N, 여왕 벌이 EN. 여기에서 이제 감수분열을 통해 가지고 각각 반수체를 만들면 수컷의 N과 만나는 요 두 가지는 요 두 개가 만나면 얘가 새로운 여왕벌이 될 거고 EN이 되죠. 근데 요것도 그대로 생장을 하면 수컷벌이 되는 이 친구들은 성염색체보다는 핵상의 구성에 따라서 암컷과 수컷이 결정이 된다. 그럼 이제 더 많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겠네요. 3번 메뚜기 암컷은 성염색체가 더 많다. 그죠? 암컷은 수컷은 한 개인데 얘는 두 개 있다. 많다. 맞는 표현. 4번 초파리는 암수가 동일한 성염색체를 가진다. 암수가 초파리의 경우에는 암컷은 XX로 동일한데 수컷은 XY로 서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표현을 쓸 수가 없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 염색체 구조 이상 중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 이건 좀 외워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전자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빠르게 체크하고 지나갈 수 있겠네요. 일단 바로 넘어갈게요. 9번 원핵생물의 DNA 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도가닥의 한 종류의 RNA 프라이머만 필요하다. 자 보시면 주연가닥의 5-3- 이렇게 돼 있는데 복제 원점에서 이게 벌어지고 나면은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겠죠. 벌어지고 나면은 항상 이제 진행하는 5-3 방향으로 먼저 RNA 프라이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DNA 폴리머레이즈 3번이 합성을 진행을 한다. 마찬가지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5-3 방향으로 RNA 프라이머를 만들면 그 다음 D를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 반대쪽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반대쪽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럼 진행을 쭉 잘못 썼네요. 이렇게 진행을 쭉 하는데 진행을 쭉 하다 보면은 선도가닥 같은 경우에 아무리 벌어져도 얘는 계속 이어서 나갈 거고 마찬가지 선도가닥이 벌어지더라도 계속 이어서 나갈 거니 선도가닥의 입장에서는 프라임은 하나만 존재하면 쭉 이어나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맞는 표현이다. DNA 중합효소 3번은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DNA 뉴클레오타이드로 교체한다. DNA 중합효소 3, 폴리머레이즈 3번 같은 경우에는 RNA 프라이머 이렇게 있으면 그 D를 이어서 염기를 DNA 염기를 쭉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제거의 기능이 아니라 합성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거의 기능은 누가 하냐? 중합효소 3번이 아니라 1번이다.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되겠네요. 3번 DNA 자이레이즈는 DNA 촉고임을 방지해준다. 자이레이즈는 우리가 이제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2랑 이제 똑같은 친구인데 촉고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쭉 두 가지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린 거는 이렇게 일직선을 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서로 꼬여 있는 형태죠. 그럼 이 친구를 양쪽으로 이렇게 밀당기다 보면은 여기 부분이 심하게 꼬임 현상이 발생합니다. 너무 심하게 꼬이면 이제 여기 DNA 손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적절하게 풀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기능을 해주는 친구가 바로 이 자이레이즈라는 친구인데 마치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자이로 드롭인가요? 그게 이제 돈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이레이즈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풀어주는 기능을 해줌으로써 과도하게 꼬임으로써 DNA가 손상을 입는 걸 방지해준다. 맞는 표현 되겠네요. 됐고 그 다음에 4번 DNA 중합효소 3은 잘못 연결된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3-에서 5-, 반대 방향이죠. 원래는 이제 5-에서 3-로 이렇게 쭉 합성을 진행을 하는데, 이 친구가 DNA 폴리머레이즈가 쭉 5-에서 3-로 합성을 진행해 나가다가 만약에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빠꾸 합니다. 빠꾸. 다시 뒤로 돌아와, 다시 만든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정, 뭐 수선 과정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과정을 중화표소 3번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맞는 표현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DNA 배열이 5-GGACTACGGG인 주형 단일가닥 DNA에 DNTP와 DDNTP를 넣고, 아, 이거 잘못 나왔네요. DDATP인데. 수정해서 볼게요. DDATP를 넣고 염기서열을 분석했을 때 프라이머를 제외하고 생성된 될 수 있는 DNA 염기서열로 오른 것은, 이거 뒤에 제가 만들어 놨어요. 아까 재료가 뭐가 있다 그랬죠? DNTP와 다음 DDATP가 있다 그랬죠. 자, 이 친구들의 차이점은 DNTP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산소가 하나 빠진 거, DDATP는 산소가 두 개 빠진 거. 산소가 두 개 빠졌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높다는 얘기가 낮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DDATP가 결합하고 나면은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GGG는 프라이머니까 반대 방향으로 5-에서 3- 방향으로 써주면 되죠. 역평행 구조니 여기에는 CCCC가 연결될 거며, 다음에 오는 물질이 G, 그 다음에 A니까 T, 그 다음에 T니까 원래는 이게 A가 와야 되죠. 계속 써볼게요. G, T, CC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DDATP가 와서 분다고 했으니까 이 지점의 A는 DNTP의 A가 아니라 DDATP의 A가 오게 될 거며, 그 다음에 화학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0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프라이머 부분도 제외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이 5-, 3-의 형태일 때는, 읽을 때는 GTA라고 읽어야 되죠. 그래, 다 돌아와서 GTA는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1번. 성병은 성관계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다. 다음 성병 중에 항진균제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이제 진균제는, 항진균제는 곰팡이 진균류를 제거할 때 주로 쓰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시가 무좀입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1번 클라미디아. 이 친구는 세균이죠. 세균이면은 처리할 때 항생제를 처리한다. 임질, 마찬가지 세균 항생제 처리. 칸디다증이 이 친구가 곰팡이죠. 곰팡이라서 처리할 때 항진균제를 처리한다. 음부포진, 요거는 바이러스, 특히 허피스 바이러스,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처리할 때는 어떤 약을 쓴다? 항바이러스제 약품을 써서 처리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2번. 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동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 잘 외웠다면 이제 쉽게 풀었을 거예요. 1번. 환영 동물인 갯지렁이는 방사대칭이다. 자, 방사대칭 같은 의미가 바로 이거죠. 어떤 방향으로 자르든 간에 항상 대칭인 형태. 이 대칭을 형태, 대칭의 형태를 지니는 건 방사대칭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극피동물과 자포동물이 대표적인 예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영동물이라고 했으니 방사대칭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 정답은 1번. 자, 2번. 극피동물인 성게는 후구동물이다. 후구동물,
선구동물이 이체 두 가지가 있죠. 후구동물 같은 경우에는 극피동물과 척삭동물이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극피동물인 성게라 그랬으니 아 후구동물이 맞다. 편형동물인 촌충은 좌우대칭이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방사대칭이 아닌 건 다 좌우대칭입니다. 맞는 표현. 4번 가재와 메뚜기인 절지동물. 그죠? 이건 곤충. 요거는 이제 갑각류. 이것도 다 절지동물들이죠. 13번 위에서는 소화작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에서의 소화작용.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위 내부. 이 부분을 위 내부라고 하면 이렇게 소화샘이 있겠죠. 이제 요거는 위의 소화샘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세포들이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주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벽세포라는 게 있고 세포 종류죠. 그 다음에 점액분비세포, 점액분비세포, 그 다음에 G세포가 있다. 물론 이제 더 있긴 한데 이 정도만 쓰고 각각 기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주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소화가이라는 물질이 뭐죠? 그죠?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니까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신을 생성하는 그 전구물질인 펩시노젠이 방출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펩시노젠이 방출되는데 일단 시작은 불활성화 상태로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위도 마찬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그냥 나가버리면 우리 위가 녹아버리겠네요. 그러니까 불활성화된 물질로 즉 전구물질로 먼저 나가는데 그때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뭘 형성한다? 이 친구가 염산을 구성하면 이때 이 작용에 의해서 펩시노젠이 펩신으로 변형이 된다. 이 펩신이 변형이 되고 나면은 단백질 분해에 쓰이겠죠. 그 다음 점액분비세포는 이제 위 펩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벽을 녹일 수도 있다 보니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뮤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보호물질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NaHCO3와 같이 이제 완충작용을 하는 물질도 나오고요. 그 다음 G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친구가 작용을 받으면 위액 분비를 더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 자, 1번 주세포에서 펩시노젠이 활성화가 아니라 비활성화 상태로 분비돼야 된다. 그냥 나가면 녹아버리겠죠. 우리가 틀린 말. 2번 벽세포에서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분비된다. 그죠?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나가서 합성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겠네요. 3번 간에서 분비된 가스트린. 아까 방금 설명했죠. 위에 있는 G세포가 가스트린을 분비한다고. 간이 아니라 위에서. 4번 혈액의 가스트린 농도가 감소하면 위액 분비가 증가한다. 가스트린 농도가 낮아지면 위액을 안 나오게 하죠. 그런데 반대로 위액 분비가 증가하면 가스트린 농도는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장은 틀린 말. 정답은 2번. 다음 14번 사람의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움 T세포는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여 죽인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습니다.
끝나이 병원체. 병원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잡아먹는 작용을 하는 식균작용이 있겠죠. 이 식균작용을 하는 이 친구를 우리가 많이 있지만 뭐 대식세포도 있고 이러한 친구들이 먹고 난 다음에 이를 분해해서 항원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항원 제시. 이렇게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항원 제시세포. 항원 제시세포에 이걸 인지하는 세포는 도움 T세포가 있죠. 원래 이제 그 MHC 얘기를 해야 되는데 MHC 얘기는 잠깐 생략을 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도움 T세포가 이걸 이제 항원 제시한 걸 인지를 하면 이 친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두 가지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키죠. 첫 번째, B세포에게 가서 B세포에게 인지를 시키면 B세포가 형질세포와 그다음 기억세포로 두 가지로 분화됩니다. 분화. 이 분화되면 형질세포 같은 경우에는 항체를 생성하는데 그 항체가 저기에 나와 있는 병원체와 딱 맞다 떨어질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겠죠. 그 다음 기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을 내놨다가 병원체가 2차 침입하게 되면 빠르게 또 다른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2차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입니다. 그 다음 도움 T세포가 또 누구한테 가냐? 바로 세포독성 T세포한테 갑니다. 세포독성 T세포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이제 들어왔을 때 아주 많은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몸에서 감염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기능하기가 어려운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몸세포, 즉 체세포죠. 체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뭐 다 감염되진 않았겠지만 일부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을 독성 T세포가 이걸 확인을 하러 갑니다. 가서 얘를 공격을 해서 파괴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이러한 요 과정을 우리는 세포가 세포를 공격한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 이때 B세포에 의해서 항체를 형성한 다음에 항체로 공격하는 요 작용을 우리가 체액성 면역 이라고 부르죠. 자, 1번 도움 T세포는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 항원에 감염된 세포 공격하는 건 누구였죠? 독성 T세포였죠. 1번 아니네요. 2번 대식세포는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비만세포가 일으킨다. 비만세포가 방출하는 히스타민 물질에 의해서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3번 항원 제시세포는 B세포를 활성화시킨다. 항원 제시세포는 방금 얘기했던 요 친구죠. 요 친구는 도움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 4번 B세포가 증식하고 분화하여 형질세포가 된다. 그죠? B세포가 분화, 증식하여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된다. 맞는 표현이네요. 14번의 정답은 4번. 15번 하나의 뉴런에서 전도가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자, 1번 활동 전이 직후 소듐 나트륨 전압 개폐성 통로가 불활성화되어서 푸른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 그리긴 어렵고 자, 여기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축삭돌기죠. 축삭돌기에 존재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 소듐 전압 개폐성 통로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 통로에 게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여긴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게이트라고 부르고
이 친구를 우리가 비활성화 게이트라고 불러요. 이때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에 많이 존재하고 있던 나트륨이온이 확산에 의해서 활성화 게이트가 빵 열리면 안쪽으로 급격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급격하게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비활성화 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나트륨이온 못 들어오고 이미 들어온 나트륨이온 옆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 자극을 이어나가겠죠. 이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반대 방향으로 못 돌아오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만 진행하게끔 하는 이유는 이런 비활성화 게이트, 활성화 게이트의 게이트들이 이게 여기 있는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부름기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1번 읽어볼게요. 활동 전이 직후 소듐 전압 개폐성 통로가 불활성화, 즉 비활성화 게이트에 의해서 막히니 불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되어서 부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유는 바로 나왔네요, 1번. 뭐 나머지는 이유는 읽어볼 필요는 없겠네요. 16번.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뇌의 구조 기능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1번. 시상하부는 물질 내사 항상성 조절의 기능. 중요하죠.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2번. 대뇌의 좌반구는 몸의 오른쪽을 조절, 우반구는 왼쪽을 조절한다. 요게 우리가 연수에서 신경이 크로스가 일어나죠. 그 다음 3번. 손의 뇌 운동 조절과 평형에 관여한다. 자, 이거 이제 귀 같은 경우에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 의해서 평형 조절을 하는데 그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평형 관여하고 마찬가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아주 정교한 운동 조절까지 손해가 관여를 한다. 4번 왼쪽과 오른쪽의 대뇌 피질의 의사소통 통로, 이거는 이제 뇌교가 아니라 뇌량이죠. 뇌량. 뇌교는 중뇌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연수가 이렇게 있죠. 여기 사이를 연결시켜준 요거를 우리가 뇌교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 17번.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놀라거나 흥분할 때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자, 부신수질 또는 부신속질이라고 하죠. 자, 부신이 어디 있나요? 부신은 콩팥 위에 있죠. 콩팥. 콩팥을 간단히 그려보면 좀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으로 있는 등쪽에. 이 콩팥이 위에 보면 약간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신장에 부착돼 있다. 물론 부착할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콩팥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장에 부착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연구하는 이제 과학자가 부신 수질에서 방출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특정 호르몬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콩팥이, 우리가 콩팥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부르죠. 네프론 영어로 써볼게요. 네프론. 이 네프론 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위, 에픽 이란 단어랑 결합된 겁니다. 그 뒤에 물질의 의미를 쓰는 접두사 IN까지 붙이면 이게 에피네프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에피네프린이 부신 수질에서 방출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것도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양막과 배회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파충류, 조류 요 친구들의 알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알입니다. 알. 그 다음에 안쪽에 막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요거를 육모막,
그다음에 안쪽 애기가 이렇게 있고 그 애기를 감싸고 있는 막 이것을 우리가 양막, 양막 속에 양수가 있겠죠. 물. 그다음에 한쪽에 이렇게 뻗어 있는 요거를 우리가 일단 두 개 그려 볼게요. 한쪽에는 또 이렇게 있는 요 친구를 요막, 요 친구를 난황낭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씩 이제 기능을 볼게요. 육모막이 맨 바깥쪽에 있죠. 얘도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바깥쪽과 안쪽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막이다. 그 다음 양막. 양막 속에는 양수라는 수분이 들어가 있어서 뭐로부터? 건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요막. 요막 같은 경우에는 요자가 오줌요자예요. 오줌요자. 그럼 얘도 이제 오줌을 싸겠죠? 오줌을 싸서 또는 이제 배설물,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임시로 저장해 놓는 공간입니다. 배설물이나 노폐물 등을 저장.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하고 조류지, 알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이 이렇게 되지만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탯줄 연결되어 있다 보니 탯줄에 이미 요막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소나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진 배설물이 만들어지면 어머니 탯줄을 통해 나간다. 그다음 난황낭. 난황낭은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난황이라 불리는 영양물질을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낭이죠. 난황을 갖고 있는 영양물질 난황이 있다. 근데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이, 자,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초기 혈구세포를 만드는 기능이 있더라. 자, 볼게요. 1번. 육모막 뭐 한다 그랬죠? 제일 바깥쪽에 있으면서 기체 교환한다. 2번. 조류는 양막을 통해 기체를 교환한다. 아까 기체 교환 육모막이라고 그랬죠? 틀렸고. 3번. 파충류의 요막 역할은 포유류의 양막. 양막은 여기 이제 건조 보호고, 요막은 배설물 저장이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4번. 난황낭은 파충류에서 난황을 둘러싸고, 영양분이죠. 둘러싸고 있으며, 포유류는 초기 혈구세포를 만든다. 그대로 설명한 거 나왔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신경기관이 무엇이 분화한 것인가? 자, 이걸 이제 외워서 바로 풀면 이제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이걸 외워서 답은 3번이다. 이러고 이제 지나가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잘 못 외우는 분들께서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처음에 발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맨 바깥쪽에, 여기다 그릴게요. 맨 바깥쪽을 외배엽, 가운데를 중배엽, 맨 안쪽을 내배엽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친구가 외배엽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중배엽이 일부분이 잘려 나오죠. 그 다음에 안쪽에 내배엽이 형성되더라. 그 다음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예 덩어리째로 떨어져 나오면 이쪽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많이 분포할 거고, 마찬가지 중배엽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내배엽이 형성된 형태다. 요게 이제 일자로 펴져 있는데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하나의 동그라미 형태를 구성하게 되면 얘가 맨 바깥쪽에는 외배엽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포들이 좀 있고 안쪽에 신경관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표현했던 중배엽은 바깥쪽을 이렇게 형성해서 하나의 어떤 구조물을 이루게 되고, 안쪽에는 내배엽이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외배엽이니까 맨 바깥쪽이니 무엇을 구성한다? 표피를 구성한다.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맨 바깥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관은 방금 설명했다시피 신경관을 형성하다 보니 추후에 신경계를 구성하겠네요. 따라서 방금 설명했다시피 신경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외배엽이 형성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색의 중배엽은 여기에 또 중배엽이 있었죠. 요 중배엽은 척삭인데 척삭은 추후에 척축뼈가 되겠죠. 뼈.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 뼈 근처에는 항상 근육이 존재할 거고 근육과 뼈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내부에는 온몸을 돌 수 있는 순환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벽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빈 공간이 있죠. 우리 몸에 빈 공간 어디 있습니까? 위, 소장, 대장, 속 다 비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죠.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이니까 마찬가지 뭐라 부를 수 있다? 소화관을 부를 수 있다. 소화관은 또 소화계를 구성할 거며 마찬가지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요거는 우리가 호흡계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다 외운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외우자. 마지막으로 20번 불광성에 관여하는 식물 호르몬은 이제 불광성이니까 이 친구는 옥신인 건 바로 알 수 있죠. 요거는 뭐 다른 설명이 굳이 필요 없고 나머지 1번하고 3번, 4번은 이제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요거는 이제 본 수업 시간 자세히 설명한 걸로 하고 굴광성에 관여하는 식물 호르몬은 옥신이다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이제 경기 시험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강의를 촬영했고요. 또 이게 도움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